4.3 당시 서귀포 지역 최대 학살터 가운데 하나인 정방폭포에 우여곡절 끝에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위령비와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오늘 제막식이 열렸는데 많은 4.3 희생자 유족들이 참석해 75년 만에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대표 관광지이자 산남 지역 4.3 최대 학살터인 정방폭포. 당시 서귀명과 중문, 안덕, 대정 주민 등 모두 255명이 정방폭포에서 무참히 희생됐습니다. 정방폭포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위령비가 조성됐습니다. 8살 철부지 어린 나이에 이곳에서 부모를 잃은 김현옥 할머니도 백발의 노인이 돼서야 정방폭포 위령재단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정방폭포에서 기쁨의 탄식과 눈물을 쏟아냅니다. 짚고 보니까 이렇게 보나니 예,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만 세계를 올려주십소, 세계를. 예. 정방폭포 위령비 제막식이 조성 사업을 계획한 지 꼬박 10년 만에 열렸습니다. 그동안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여러 차례 장소와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제막식에는 4.3 유족과 기관 등 많은 이들이 참석해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제 양지발은 이곳에 자리를 터져내기 때문에 휴식처를 마련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우리 255의 영령들 편안하게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막식에 참석한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방 희생자 위령비를 중심으로 산남 지역 4.3 역사 교육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제주도 곳곳에 퍼져 있는 유적지들을 잘 정비해 후손들이 4.3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5년 만에 조성된 정방폭포 4.3 위령비. 4.3 당시 정방폭포에서 학살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생기면서 4.3 영령들과 유족들의 한이 다소나마 풀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